내일장 미리 보기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도 한번 공략 계획을 세워보죠. 네, 오늘 전문가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도 이렇게 목요일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비농업 고용 지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장 속에서도 계속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왔다가 이 기대감이 너무 앞서갔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가 네.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테마성 움직임은 계속 나오잖아요. 내일도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시장은 사실상 이제 방향성이 없는 계속해서 뭐 등락을 거듭하는 그러한 좀 재미없는 좀 네. 관망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좀 지수 자체 전반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좀 없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 또 이제 개별 종목의 이슈에 따른 그런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에 지금 현재 뚜렷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고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시장 상승을 이끌었었던 가장 큰 매크로 이슈가 바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여전하지만 여기에 또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또 우려감도 계속해서 좀 나타나면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상존하면서 시장에서 좀 방향성 없는 그런 좀 흐름이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FOMC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시장이 조금 방향성 없는 이러한 관망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이슈, 또 국내 증시만의 시장만의 좀 이슈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연말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이슈가 여전히 계속해서 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일단 시장에서는 이런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에 대한 우려감이 좀 여전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사실 이제 공격적인 그런 좀 주식을 좀 추가적으로도 매수하기도 어려운 그런 또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우리 국내 중치만의 이슈로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제 또 정치적인 또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또 이제 이런 양도세 이슈가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또 연말 장세의 중요한 좀 핵심 수급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 뭐 다음 주 당분간은 이러한 좀 증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또 FOMC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관망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좀 시장이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는 항상 테마성 이슈라든지 이러한 개별 업종, 종목 장세가 활발히 펼쳐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보면 뭐 지금 이러한 테마주들, 테마성 이슈라든지 뭐 정치 관련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러한 이슈가 계속해서 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개별 업종과 종목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개인 대주주들에 대해서 양도세 요건이 좀 완화가 만약에 된다면 회피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수급적으로 유의하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산타랠리에 편승하지 못했던 것이 이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연말마다 나왔기 때문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개별 장세가 지속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업종 보면 좋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의 가장 또 테마성 어떻게 보면 이슈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내년에 상당히 좀 기대하는 그러한 좀 이슈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바로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들 관련주들이 강세의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와 비롯해서 지금 IT 전반적으로 IT 하드웨어 관련한 업종을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도에 이제 IT 기기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PC, 뭐 TV, 서버 같은 올해 전반적으로 안 좋았었던 이런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들 전방 산업들이 내년에는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약 한 3년여 만에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무려 한 28개월여 만에 이제 플러스로 성장세가 좀 전환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IT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침체가 좀 이어졌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재고 조정이 좀 진행이 되면서 재고 물량이 좀 감소를 했고, 이랑 또한 감산 효과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가동률 확대와 더불어서 평균 판매 가격 상승 효과가 이어지면서 이라도 이익 성장까지 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그 조사 업체인 IDC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즉 내년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 대비해서 3.8% 성장할 것으로 또 전망치를 좀 내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모처럼 만에 약 한 3년여 만에 지금 턴어라운드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방 산업을 두고 있는 IT 그 하드웨어 기기 핸드셋이라든지 이러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 주목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IT 하드웨어라고 하면 너무나 이 다양하고 많은 산업군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섹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일장에 좀 시초가에 공략해 볼 종목도 이 온디바이스 쪽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제주반도체를 비롯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그런 좀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좀 급등한 감도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향후 주가 좀 상승이 좀 가능하고 또 내년에 본격적인 좀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대형주 가운데 삼성 전기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온디바이스 AI가 확대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또 이제 MLCC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삼성전기의 그 MLCC 사업부가 부각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좀 회복 국면에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MLCC의 수요 기반도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전방 산업 중에서 이제 뭐 스마트폰 외에도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자율주행차가 계속해서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전장용 MLCC 매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고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내년도에는 영업이익한 1조 원대를 재차 좀 회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러한 시장 전반적인 턴어라운드와 함께 이러한 좀 IT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의 그러한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고성장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오늘은 좀 하락 마감했는데 가격은 좀 어느 정도 때 진입하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주가는 좀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하락하긴 했지만 지금 오늘은 그냥 뭐 소폭 그냥 쉬어가는 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좀 감소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어제까지 한 10거래일 연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내년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이러한 좀 기관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현재 주가 수준은 거의 뭐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점 구간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한 20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대 초중반에서 까지 하락한 이후에 계속 좀 횡보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18만 원 정도 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는 한 14만 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개화하면 삼성전기가 제일 큰 수혜주다라는 얼마 전 증권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저점이다라는 말씀이었고 18만 원까지 목표가로 내일장 공략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